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누가 가르치고 배운다라는 느낌보다는 서로가 배우고 서로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중학교 3학년이에요. 요즘 관심사가 뭐예요? 요즘에는 마라탕을... 맞아요, 맞아요.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 마라탕 진짜 좋아하던데? 네, 맞아요. 저도 마라탕 좋아하는데 저는 혼자도 마라탕 먹으러 가거든요. 강도 있잖아요, 마라탕, 마라 강도. 1.5단계. 1.5, 저랑 똑같이 먹는 1.5단계. 1.5단계 딱이에요, 저? 네. 그럼 마라탕에 뭐 넣어 먹어요? 저 옥수수면 넣어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 분모자. 분모자 큰 거요? 네. 혹시 그 시합 전에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긴장 푸는 법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 운동선수예요? 네. 무슨 시합이요? 저 태권도 선수인데. 네. 아, 저는 운동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지금도 긴장 많이 되잖아요. 네. 사람은 어떤 낯선 환경이든 상황이 돼도 네. 여러 경험을 통하면은 네. 긴장이 덜해져요. 네. 근데 저는 시합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번의 시합을 많이 경험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어떻게 그 긴장감을 이겨내는 방법을 계속 연습하면 되게 중요한 대회를 경기할 때도 아마 긴장감이 그 전보다는 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메달 좀 많이 땄어요? 자기 한번 자랑 한번 해봐요. 3학년 올라오고 나서는 조금 좀 많이 땄습니다. 뭐 몇 개나 땄는데요? 메달이 아직 4개. 4개? 네, 올해 4개. 올해 4개요? 네. 금메달 2개랑 은메달 하나랑 동메달 하나 있어요. 오, 잘하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운동했던 경험이 있어요. 과거에 운동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고민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저한테 한번 말을 해주면은 네.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네. 그 운동할 때 너무 힘들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그게 모르겠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했어도 운동이 재미가 없다라기보다는 운동이 너무 힘들어서 막 두려워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마음이 언제 없어졌냐면은 고3 하반기 가면서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구나라는 걸 조금씩 마음에 정리가 됐었어요. 내용이 뭐냐면은 나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게 운동을 하자라는 결론이 났던 거예요. 누가 나한테 더 해야 돼 라고 한들 내가 하지 못하면 못한다는 거지. 네. 내 자신하고 타협하지 않고 내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게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내가 오늘 운동장 한 바퀴를 2분에 뛰었는데 최선을 다했어. 근데 이걸 매일매일을 지속하면은 1년 뒤에는 1분 30초 뒤에 뛸 수 있게 되는 거지. 네. 그냥 자기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고민? 이런 것도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그 요즘 연습하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 할 때마다 조금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걸 하기가 싫어지는데. 연습이라는 게 오늘하고 내일하고 한 달을 하고 두 달을 하고 해서 네. 나타나지가 않아요, 바로. 저도 운동을 조금 잘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잘해서 2학년 들어가는 순간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기대를 해줬어요. 그 부담감 때문에 2학년 때 메달을 하나도 못 땄거든요. 첫 시합에 나갔는데 내가 원하고자 하는 기술이 잘 안 나오고 경기가 잘 안 되고 두 번째 시합 나갔는데 또 안 되고 세 번째 시합 나갔는데 또 안 되고 이제 시합 뛰기가 두려워지고 아, 내가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기술을 연습했어요. 근데 4월 달에 나갔는데 또 져. 네. 5월 달에 나가도 또 져. 계속 지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 연습을 계속했어요. 왜냐면은 연습을 한 거를 시합장에 나가서 쓰려고 그랬는데 자신감이 없어서 쓰질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이 되고 첫 시합을 뛰는데 그 연습을 네. 쓸 수 있게 된 거지. 아. 그리고서 1등을 하고 또 1등을 하고 또 1등을 하고 또 1등을 하고 네. 그러면서 제가 생각된 게 아 네. 오늘의 노력은 절대 배신하진 않는구나. 내일 안 나올지언정 한 달 뒤, 1년 뒤, 길게는 5년 뒤, 10년 뒤 언젠가는 노력했던 게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딱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노력을 멈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태권도 네. 선수라고 했는데 네. 스포츠 선수 중에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요? 스포츠 선수 중에? 이광인 선수. 어떤 점이 멋진 것 같아요? 좀 잘생겼고 경기하는 걸 보면은 좀 달리기 실력도 빠르고 드리블도 이렇게 다 제치는 게 좀 멋있어가지고 좋아해요. 태권도 선수 쪽에는요? 태권도에서는 그 이대훈 선수를. 아 이대훈 선수요? 네. 이대훈 선수는 어떤 점을 봤을 때 본받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경기를 봤을 때 멋있고 저도 따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해서. 잘생겼단 말은 아니고 제가 혹시 누구일 것 같은지 짐작가요? 아, 안 가요. 진짜 안 가요? 네. 진짜 사실대로 얘기해도 돼요? 진짜 돼요. 운동을 했었다고 하니까 감독이지 않을까 생각을. 우리 고등학교 와야지. 도복을 입고 있었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기억 안 나요? 말하는 거 못 봤나? 전기 뛰는 거만 봤어요? 네. 좀 신기해요. 뭐든 편하게 이제 질문해도 돼요. 그 전에는 뭐야 이 사람이 내 고민을 들어줄 수 있겠어? 이런 마음 없었어요? 살짝 처음에 막 운동 안 했다 해가지고 태권도 잘하는 방법이. 저는 어릴 때 태권도를 배울 때 안 맞고 때리면 이겨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도 팔 두 개, 다리 두 개. 나도 팔 두 개, 다리 두 개야. 네. 똑같잖아요. 네. 그리고 체중도 똑같고. 네. 똑같은 조건에서 하는 거잖아.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롱런한다라고 매일같이 얘기를 들었어요. 네. 운동은 성실하고 열심히. 그런 마음을 은퇴할 때까지도 계속 가지면서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기술도 물론 중요하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난 가지고 운동을 했었다. 잘해줬다.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멘토를 1대1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해본 적이 저도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느껴졌을지는 몰라요. 네.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 생각? 그런 거를 그냥 다 얘기해 준 거고 네. 어떻게 다가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돼서 앞으로 네. 뭐 청소년 국가대표 더 나아가서는 시니어 국가대표가 되는 네. 그런 운동 과정 속에서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약간 좀 운동에 대한 고민들이 좀 줄어든 것 같고 진짜 좋아하던 선수를 직접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성적 좋을 때도 자만하지 말고 네. 겸손하게 네. 성적 내기 전하고 똑같이 계속 네.